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해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인수에 필요한 8개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 작업은 우선 마무리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계획대로 연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낸 만큼 추후 빠르게 남은 인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로 SSD 사업과 중국 다른 공장 자산을 70억 달러에 확보한 뒤 2025년 3월 20억 달러를 지급해서 낸드 웨이퍼 설계 생산 관련 IP와 다른 공장 운영 인력 등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